테슬라 블루리스트 게리 블랙은 사이버 트럭이 첫 인도되면 실제 사이버 트럭을 본 소비자가 엄청나게 테슬라 주문 사이트에 들어가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도 주문이 쇄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유가 미칠 거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어닝에서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 첫 인도 행사를 3.4분기 9월 말에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3.4분기 인도 시계 사이버 트럭의 기능과 가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엄청나게 저렴하게 할 거며 성능은 저세상 차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 사이버 트럭을 전기차의 혁신, 전기차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일론 머스크가 저런 표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이버 트럭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버 트럭 인도를 바탕으로 테슬라 주가는 엄청난 모멘텀이 발생해서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양산 때까지 바이 앤 홀드입니다. 저가일 때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이버 트럭을 주문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언제 한국에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사이버 트럭을 몰고 다니면 엄청난 관심과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차박도 할 수 있고 엄청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 양산이 기대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